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창고도 한번 저 관리 좀 하고 그래 보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품을 한번 촬영을 할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아마 다음 주부터면은 아마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새 컵에다 드셔야죠. 커피 드셨던데다. 여도 예. 이렇게 그냥 멋있게 하셔야죠. 예. 아, 이건 지금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뜯으면 분명히 그냥 오일이 툭 터질 겁니다. 창고에 가서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루에 이만큼만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게 컵에다 한번 놔봤는데요. 야, 이거 절대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한 것이고요. 롤맨 자냐고. 아빠 혼자 아니 그냥 아르간 오일이 뭐냐고 그것만 대답만 해주는 것도 어려워. 아, 목소리도 들어가면 안 돼? 자, 제가 원래 한 30년 동안 인터넷 관련해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은퇴를 바로 해서 이제 약초 캐러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약초 캐러 가는 와중에 한 3-4년 이렇게 잠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것이 요 건강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제가 막 여기 막 이걸 막 홍보하고 뭐 이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약초 채널, 약초를 캐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잠깐 이게 중간에 이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강 먹거리하고 여행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부분은 제가 늘상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상표를 가리는데 요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품을 가리지는 못하고 요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혹시라도 오해할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선을 긋습니다. 요거 아래에다 막 댓글에다 이거 어디서 사요? 저 사고 싶어요?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효능도 좀 많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궁금한 분들도 있고 요즘 어떤 거를 막 굉장히 뭐 이게 새롭게 나왔는데 사긴 사야겠는데 아직 신뢰 검증 막 이런 부분이 한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뜯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60개가 들어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지금 아르간 오일 굉장히 인기를 얻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제품들이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걸 하루에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네요.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달분, 한 달분으로 구성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따보겠는데요. 잠깐, 요건 손으로 만지면 안 되죠? 잠깐만요. 요것을, 하나, 한번. 거의, 제가 웹상에서도 쳐다보니까, 요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 것들 보니까, 거의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전에 보여드릴지, 후에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후에 보여드릴 것 같네요. 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오일 병에 들어가 있는데, 식용유처럼 이렇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얇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입고가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제가 샘플만 한번 먹어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크릴 오일 캡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아르간 오일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 요거 하나 정도는 김 부장님이 저한테 양보를 하실 수도. 요거 포도는 김 부장님이 가져온 겁니다. 토요일에 지나가다 한번 불켜져 있어서 한번 들어와봤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놓은 것이고요. 김 부장님 저 사모님이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갖다줘도 안 먹어요. 이런 거 사람이 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는 그냥 해가지고 한번 해놓은 것이고요. 이거 뜯으면 분명히 그냥 오일이 툭 터질 겁니다. 메스. 이게 보이시죠? 이게 그냥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 그냥 오일을 저는 먹는 것을 좀 더 선호해요. 이제, 요게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나, 이 캡슐, 요 부분이, 뭐, 물론, 위에 들어가서 잘 녹기도 하겠지만은, 아, 그냥 먹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창고에 가서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루에 요만큼만 먹으라고 했는데, 요거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아, 그래서 아까 속이 좀 느끼했었나? 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이 컵에다 한번 놔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캡슐은 그냥 물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볼 텐데요. 그래도, 이게, 전국에 도매를 하는 업체에서, 요거 하나 정도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반응을 할까, 요런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컵에다가 한번, 내 몸에서는 어떻게 요것이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을 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구멍을 하나 내고, 이건 뭐, 특별히 뭐,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아까 그 오일 병에 있는 것은, 누르스름한 것이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 요 부분은, 좀 누르스름하진 않고, 맑은, 그냥 맑은 액체 같은 느낌이네요. 맑은 액체. 요 부분을 제가 물에다 살짝 타가지고, 한쪽 손만 벗고, 한쪽 손만 벗고 물을 잠깐 좀 타보겠습니다. 예, 지금 물에다 한번 타봤습니다. 이게 그냥 찬물에다 한번 타봤는데 위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형광등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기름이 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투명합니다. 아까 오일병에서는 색깔이 좀 있었는데 요것은 좀 투명하게 보이고 기름이 이게 식물성인데 이게 기름이 하여간 요런 정도로 한번 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먹어보고 맛을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일단 사진 요거 이거 하나만 쓴다 했는데 지금 두 개를 썼네. 하나 또 알약 먹어봐야 하니까 또 세 개를 쓰겠네. 이해하시죠? 요걸 그냥 물과 함께 그냥 섭취해 주시는 건데 요건 뭐 맛을 느끼질 못하죠. 왜냐면 캡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먹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그 병에 들은 걸 한번 먹었을 때는 그 느낌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건 먹고 나서 물을 자주 먹어주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그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번 따라봤는데 이게 위에 이제 기름이 조금 떠다닙니다. 이렇게 먹기보다는 그냥 저걸로 먹는 게 좋고요. 뭐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오일 맛이 살짝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일 맛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뭐 캡슐 드실 때는 뭐 맛하고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한번 요것도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아까 오일을 저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새로 나왔다 하니까 한번 와본 것 같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나 사간다고 해갈래 하나 뺏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뭐 어차피 사모님 갖다 드릴 거 아닙니까? 예.